어머니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? 제가 저 상의 드릴 게 있으니까 내일 아이랑 같이 병원에 오세요. 아린이라고 그랬지? 아린아, 이 아저씨가 아픈 사람 진짜 잘 고친다. 아린이 걱정하지 마. 이 아저씨가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 아린이 싹 고쳐줄게.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. 아저씨가 꼭 참아줄게. 알았지? 마셔, 네 거야. 배고플 텐데. 아까는 아저씨가 화내서 미안해. 너희 아빠 저기 걱정돼서 그랬어. 수술 안 받을까 봐 답답해서. 뭐, 엄마도 가끔 아빠한테 소리쳐요. 답답하다고. 그렇구나. 근데 아저씨, 응? 수술은 좀 하세요? 응. 야, 아저씨가 수술은 좀 하지. 됐어요, 그럼. 너 배고팠구나. 어머니, 너 누구니? 여기 어떻게 왔어? 어디 다쳤니? 아니요, 누구를 좀 만나러 왔는데요. 누구를 만나러 왔는데? 김 사부님이라고 혹시 아세요? 응? 마시면은 속이 아주 따뜻해질 거예요. 근데 아저씨는 왜 찾아온 거니?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요. 뭔데? 근데 정말 김 사부님 맞아요? 아니, 그럼 맞다니까. 응, 이거 봐봐, 여기. 자, 김, 사, 부. 맞지? 아니, 왜?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달라서요. 어떻게 다른데? 그냥, 몰라요. 죄송합니다, 사부님. 응? 이 녀석이 갑자기 아빠 보고 싶다고 며칠 엄마한테는 쪽지만 써놓고 가출했던 모양이에요. 9살밖에 안 된 녀석이 설마
여기까지 혼자 올 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. 이준수, 너 집사람이랑 별거 중요했냐? 혹시 별거가 뭔지 아세요? 별거가 별거지 뭐. 아니, 왜? 엄마랑 아빠가 지금 1년째 계속 별거 중이시거든요. 이혼은 아직 아닌데, 근데 이혼처럼 비슷한 거래요. 그랬어. 엄마는 이게 다 김사부님 때문이래. 김사부님이 아빠를 붙잡고 안아주셔서 아빠가 여길 못 빠져나오는 거라고요. 그래서 실은 아빠를 놔달라고 찾아온 건데요. 그런데? 그냥 엄마랑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. 아까 싸우는 소리 다 들었거든요. 나도 이 나이에 그렇게 큰 소리로 안 싸우는데. 참. 아니, 왜 이 얘기를 안 했어? 부끄럽습니다. 사부님까지 신경 쓰실 일이 아닌데. 죄송해요. 아니. 자, 별이랑 좀 있어줘. 난 이제 한 바퀴 좀 돌다 올 테니까, 응? 어?